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의 명예교수를 지내고 있는 박지향 교수님은 되게 학자가 갖고 있는 그런 학구열도 뛰어나지만 동시에 이제 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중적인 그런 역사서를 많이 썼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정말 요즘에는 이제 나라가 참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성공국가는 어떠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거를 박지향 교수님이 쓰신 평등을 넘어 공정으로라는 책에서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사와 서양 근대사 전공으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를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지난 10년간 영국, 아일랜드, 일본, 한국을 아우르는 비교사적 시각의 역사를 발현할 노력을 진행해왔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던 것은 영국적인, 너무나 영국적인 연세도 좀 있으시고 폭넓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역사적 시각을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제목만 보더라도 대개 책이 어떤 내용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강대국의 흥망을 성명하는데 외부 요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 내부 요인입니다. 유럽 모퉁이에 있는 섬나라 영국이 세계 최고 지위에 오른 반면에 그보다 영토와 인구에서 월등히 뛰어난 스페인과 프랑스가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에선 권력의 집중을 막아 왕의 자의적 통치를 통제하는 수단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수단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영국 의회는 광범위한 사회계층을 대변해서 왕권을 견제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 데 반해서 스페인과 프랑스의 의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영국은 강대국이면서 성공한 나라가 되었고 스페인과 프랑스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영국도 19세기 말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일단 성공하면 위험을 회피하고자 변화를 거부하거나 혁신을 줄이고 또 소비와 사치에 빠지거나 부패하는 등의 현상을 보이는데 영국에서도 19세기 말부터 이러한 경직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참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영국은 왕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의회 기능이 있었고 프랑스나 스페인은 없었다는 겁니다. 현대 국가에서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국민들의 무기는 바로 공정선거입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국민들이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권력을 통제할 수가 없고 통제되지 않는 국민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철두철미하게 부패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간에 성공이 좀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 세력이 생기고 경직화됩니다. 동맥경화 현상 같은 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유연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그 성공은 오래 지속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한국에 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한 나라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실 무엇보다 부를 생산하는 능력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해야 국민이 만족할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키워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소련의 경우는 공산주의 경제의 형편없는 비효율성이라는 근본적 장애 외에도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고 군사력을 팽창했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군사 팽창을 도모한 나라는 모두 쇠락했습니다. 구소련은 유지가 될 수 없는 체제였습니다. 왜?
물적인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일을 하는 척하는 그런 제도 하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물적인 경제력이 확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인 거죠. 여기 박지향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런 물질적인 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냈더는 바로 이런 바로미터가 뭐죠? 성장률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5년 터울로 성장률이 계속 1%씩 빠집니다. 나라가 점점 저성장 국가로 돼간다. 경직화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뻔히 보이는 겁니다. 나라가. 그렇지만 그 제도를 혁신하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의 영역이니까. 최근에는 좋은 제도가 나라의 성패를 가르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서독과 동독 그리고 남한과 북한처럼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뿌리가 동일하지만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나라들을 보면서 제도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여러분 제도와 정책이라는 것은 열심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산적인 분야에 여러분들 힘을 쏟을 것인가 비생산적인 부분에 힘을 쏟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종의 동기구조 인센티브 구조가 바로 정책이나 제도입니다. 그런 정책과 제도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생산 능력이 있는 그런 계층이나 사람들에게 중과세, 조세와 준조세 부담을 높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잉여 자원을 계속해서 빼가는 형태로 그리고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겁니다. 그게 뻔히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겸용하기 전에는 지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도 때로는 목숨을 건 험난한 일이었습니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며 겪은 순환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 이전 프랑스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책을 쓰거나 인쇄한 매우 가혹한 처벌을 받아 했습니다. 1757년에는 사형제가 적용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억압은 결국 파국적인 혁명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17세기 말에 이르면 상당한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었습니다. 19세기 무렵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신분적 차별과 억압에서 개인을 해방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때까지 신분은 상속되는 것이지 각자의 능력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통이 도전받으면서 신분, 정치, 종교적 차별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펼쳐보이지 못했던 출중한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억압과 차별로부터의 해방을 뜻합니다. 자유를 문정권 하에 마지막에 참 엄격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확산도 있었지만 참 근데 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유튜브를 통한 이런 그런 표현의 자유는 얼마만큼 인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훨씬 더 상황은 많이 악화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부정선거 콘텐츠 자체의 유통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정권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야기를 이제 자주 안 하는 거죠. 왜 포기했기 때문에. 아주 건설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탄압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유튜브 방송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다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거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장기 집권이 되게 되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저도 입을 다물겠죠. 그게 몇 년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유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받지 않는 것,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타인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그가 독립적이라는 의미고
그것은 또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자유를 잃은 노예의 행동은 그 주인이 결정하기에 노예는 자기 행동에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주인이라 부르지 않는 자유인의 경우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문장은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문장이지만 연세가 좀 들고 필력이 있고 지적인 활동을 치열하게 해오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나오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 자유인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것은 개인적 여러분들 선택뿐만 아니고 공동체적 선택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옥 같은 이야기네요. 우리가 고려하는 자유는 개인적 자유를 뜻합니다. 개인이란 단어는 15세기에 처음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자유란 개인이 등장해야 가능합니다.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15세기 무렵에 등장하는데 이것이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뚜렷한 특징입니다. 다른 어떤 것의 간섭과 고려 없이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행동할 것을 강조한 것은 전통적 가치관과 전혀 달랐고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었습니다. 공동체적 사슬과 예 속에서 풀려나기 시작한 개인이 자유를 얻으면서 점차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법 앞에 평등을 누리는 시민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통사적으로 보면은 참 좋은 시대에 나 살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뭐 이상한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통사적으로 너무나 대단한 시대, 예.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는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자, 여러분 보시는 이 책이 도둑놈들 5권, 예. 공직선거를 해부한 마지막 책입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어떻게 득표수 조작이 일어났는가를 파악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 외에도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이렇게 구매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이 반드시 이 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